자, 안녕하십니까. 저 백스테이지의 락도입니다. 오늘도 또 이제 새로운 곳에 와 있는데, 오늘 제가 온 곳은 어디냐? 아, 쭉이 내려와서, 충남입니까? 충남입니다. 충남이요? 네. 네. 공주입니다. 네. 충남 공주에 나와 있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썬바이저스와 이제 브라더 밴드라고 할 수 있는 브라운스톤, 그리고 블루스톤의 멤버들이십니다. 일단 환영! 반갑습니다. 텐션이 원래 이 텐션이 아닌데. 그렇죠. 원래 좀 많이 저조했는데. 네. 소개 좀 해주시죠. 아, 예, 안녕하세요. 브라운스톤의 리더 겸 기타를 맡고 있는 네. 윤의근이라고 합니다. 아, 네. 아, 저는 브라운스톤에서 보컬을 네. 맡고 있는 유상훈이라고 합니다. 아, 오케이. 제일 연장자입니다. 연장자예요. 자, 안녕하세요. 저희는 블루스톤 리더와 기타를 맡고 있는 김태규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브라운스톤은 원래 알고 있었고 네. 블루스톤 이렇게 통해서 알고 있었고, 아까 뒤에 보니까 레드스톤 있고, 여기는 뭐 인피니티 스톤 제작소냐,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이 공간은 뭐 어떤 곳이고 이 공주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 예, 뭐 저희가 일단 네. 재작년 20년도부터 브라운스톤이라는 걸 팀을 만들었고, 신인 밴드네. 네, 형님은 뭐 다른 밴드 천안에서 이제 예전에 방송도 했던 이제 탈밴드. 아. 네, 그쪽에서 이제 만났는데 이 형범 뭐야? 이렇게 해서 이제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이제 픽업을 좀 해야겠다. 네, 그래서 이제 픽업 아티스트처럼 이제 계속 갈망을 하다가 네. 이제 둘이 이제 얘기가 맞아가지고 이제 브라운스톤이라는 걸 창설을 하고, 이 공주가 아무리 이런 도시라도 네. 네. 이 음악에 대한 갈망이 많은 도시라, 그러니까 나도 하고 싶다. 네. 네. 너도 좀 해보자. 네. 뭐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 둘씩 늘어나다 보니 아, 이제 네. 당원 이렇게 섭외하신 거예요? 블루스톤 이 리더님이 네. 이게 따라하는 걸 좋아하세요. 왜냐면 이제 기타를 네. 이제 여기 지금 우리 리더가 네. 기타를 가르쳐 준 건데 여기 와 가지고 원래 이게 아, 나 스승님 따라야겠다. 부산 분이신데 이제 처음 기타를 배우신 거예요. 아, 네네. 이제 돼지 농장 하면서 이제 취미로 하다가 친구를 이제 다 따라하는 거죠. 이펙도 똑같고 이제 기타도 이제 아이바네즈 시에서 그래서 이제 나중에 팀 명까지 이제 따라하려고, 저희는 스톤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거 굳이 그 이제 저희한테 아이고 그렇게 가는 거야? 그렇죠. 확률이 누가 뭐 2대1이 형 지금 하나 더 인숙이 하나 더 붙이던가. 브라운스톤부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블루스톤 생기고 레드스톤 생겼는데, 레드스톤도 그럼 똑같이 이분 보고 또 네, 그렇죠. 생겼는데 지금 공주에서 블루스톤이 더 유명해요. 아니에요. 공연도 하시던데 저한테 보니까. 아, 맞습니다. 큰 곳에서 네. 공주에 지금 뭐 밴드 문화가 좀 일고 있는 겁니까? 제가 여기 저는 원래 이제 여기 살진 않았었고요. 온 지는 한 3년 조금 됐는데, 19년도에 하필 네. 코로나 터지기 전에 바로 아, 그러셨어요? 이사를 왔어요. 애들 학원 원래는 문제 어디? 때문에. 원래 이제 여기서 또 좀 25km 정도 가는 또 지역이에요. 어차피 아. 같은 공주시권인데. 아, 그래요? 근데 저는 원래 천안에서 활동을 오래 했었고요. 한. 아, 이게 토크가 네. 마치 그 엿가락처럼 쭉 네. 늘어지는데. 충청도의 특성이에요. 제가 오늘 편집을 굉장히 좀 많이 알고 왔었는데 네. 이게 돌려가기의 진수지 충청도가 이제 원래 그래서 처음에 저 와서 이제 원래 음악을 할 생각은 없었어요. 네. 천안에서 이미 저는 정리를 하고서 네. 팬들 그만 하고 있는데,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현수막에 단원 모집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단원 모집. 네. 공주시에는 음악 단원 모집. 공주시 생활 음악 협회가 있고요. 그리고 교차로 밴드라는 그 오래됐거든요. 그래도 공주시에서 여기가 이제 교차로다 보니까 여기가 연습실 옆에가 교차로 밴드가 된 건데, 이 친구가 네. 이제 기타를 이제 공주에서는 그래도 제일 잘 치거든요. 그래서 공연 언제 하러 가요? 지금 공연 언제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는데. 공주가 이제 막 락의 도시는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좀 팬층을 좀 많이 만들어서 예, 저희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좀 받아서 안지자체 진주시 예, 문화재단에서 그렇지. 예, 예. 그걸로 이제 저희가 문예관에서도 하고 야외에서도 하고, 그리고 이제 공주는 유네스코 문화 도시잖아요. 오다 보니까 있더라고요. 네. 뭐가 네. 있는 건데? 공산성하고 무령왕릉이라는 데가 있어요. 하, 그래서 네, 그게 이번에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면서 네. 문화도시로 선정되고 나서 여기에 공연이 너무 많아요. 진짜요? 네. 근데 다 뽕짝을 좋아하죠. 이 끄모들 네. 다 트로트. 70, 80. 아. 그 외부인들도 올 거 아니에요? 여기 보러 오면은.
많이 오죠. 아, 많이 오죠. 네. 많이 와도 그래 다 그죠. 짜라 1080 일단 뭐 제가 그 서두에 얘기를 안 했는데 네. 이 브라운스톤 참 놀랐어요. 그 나도 우리도 어떻게 매 눈으로 발견된 게 한국에서 이 파이어하우스. 네. 파이어하우스 좋아하는 사람 많은데 파이어하우스를 약간 좀 깊게 파는 밴드 못 봤거든요. 아, 예. 있더라고. 그 서울도 아니야. 그 공주에서 알아보니까 공주인 거고 이제 지나서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건데 파이어하우스를 오늘 털 거예요. 사실 주제는 오늘은 파이어하우스입니다. 그렇죠. 공주고 나발이고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파이어하우스인데 이 진짜 딱 반짝 한 5년? 5년도 안 될 거예요. 5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3년, 네. 4년 정도. 그렇게 반짝했는데 기가 막히죠. 네. 네. 근데 이분이 사라진 건 아니야. 계속 있어요. 뭐 해체한 적도 없어. 사람들이 찾지도 않은데. 공주에도 밴드가 있어? 근데 있어 왔잖아요 계속. 그렇죠. 그런 것처럼 네. 다 살아있더라고요. 오늘은 파이어하우스 얘기를 좀 하면서 얘기를 좀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일단은 이제 여기 공주로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공주하면 아까 뭐 유네스코 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공주 자랑 뭐 공주 유명인 공주 유명한 사람들 많죠. 여기 공주의 박찬호 그치? 네. 공주중학교, 뭐 중동초등학교, 공주고등학교까지 하고 박찬호 길이 있어요 여기? 아 박찬호 네. 기념관이 박물관. 있어요. 아, 박찬호 네. 야구장이 있잖아. 야구장도 있지. 그치. 아, 야구장 공주하면 일단 무조건 박찬호. 박세리 선수는 우리 금성여고 고등학교 때 금성여고라는 네. 공주에 아, 다녔었어요. 네. 아, 접점이 있구나. 어. 그리고 그 영웅재중 동방신기. 동방신기의 영웅재중 저랑 또 그 친구는 또 동갑인데 같은 동창이었었어요. 아, 네. 정치권에도 유명한 사람이 있던데. 아 정진석 국회의원. 네. 윤핵관. 네. 어, 그분이 이제 이분 여기 출신이라고 하고 따지고 보면 그 지금 현 정권의 그 대통령의 이제 아버지도 본적이 공주입니다. 예. 그러네. 예. 그러네. 대단하네. 여기 아버지가 이제 네, 탄천이라고 하시는데. 그렇구나. 네. 여기도 뭐 다. 시뻘겋죠? 네. 네. 말 조심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렇죠. 공주와 파이어하우스의 접점 뭐가 있는지 한번. 파이어하우스를 약간 이제 테마로 하는 밴드의 리더로서 파이어하우스의 네. 음악적인 특징. 아 일단 기타 세션이 정말 화려하게 짜져 있고요. 아. 네. 그 빌 리버티라는 기타리스트가 빌 리버티. 예. 네, 빌 리버티가 네. 그 원래 만나기도 전에 원래 빌 리버티가 CJ를 보고선 이제 같이 섭외를 한 거잖아요. 아 그래. 아, 좀 이따 뭐 얘기는 할 거지만. 네네. 근데 그 분이 그 기타리스트가 네. 정말 대단한 게 그 파이어하우스라는 그 한 장르를 갖고 예, 그거에 딱 맞는. 정말 누구나 생각지 못한 라인을 잘 만들어내시는 것 같아요. 아, 따라하기도 힘들어요 진짜. 말하자면 작곡 능력? 네, 기타의 작곡 능력. 그리고 대중성 있는 그렇죠. 네, 팝메탈을 이렇게 연결해서 메탈까지 연결했다는 게 그렇지. 이게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저 상우 씨는? 파이어하우스. 저는 원래 고등학교 때 접했습니다. 그 네. 97, 8년도에. 설마 별 생각 없는 건 아니죠? 아, 여기서 원래... 한다 그래가지고 따라하는 건 아니고. 원래 관심 있게 원래 들었었어요. 아 그래요. 파이어스 그 어쿠스틱 버전을 직접 CD로 사서 제가. 그렇지. 어쿠스틱 앨범이 네. 있죠. 그 앨범 듣고선 아 거기 다 좋은 것만 또 모아놨어요. 그래 어쿠스틱 보고 빠졌어요? 예, 네, 그거 빠졌어요. 저는 그 뭐 오버넷 센세이션 그런 그 전에도 그런 걸 안 들었었어요. 아. 락은 잘 안 들었었던 성격이라 락을 별로 안 좋아하고 통기타 이제 김광석. 원래 가요를 좋아했어요 저는. 네. 락을 원래 하지도 않았어요 저는. 지금도 좀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건 아니고. 그 성향이 바뀐 거죠. 이제 밴드를 이제 20살에 접하고서 그 전까지는 김광석 노래. 보컬리스트 CJ 스네어. 네. 어때 그 능력이? 제가 이제 보컬 연습했던 게 이제 파이어스를 많이 따라 했었어요. 아 진짜요? 스키드로 하고 그 위주로 많이 쓰서 락을 일단은. LA 메탈 쪽. 예. 네. 그래서 그거를 많이 해서. 그 젊었을 때는 20대 때는 거의 비슷했어요. 이 올라가는 것도 그렇고 여유 있게 불렀는데 이제 팀들이 원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곡이 그냥 아주 메탈리카나 이런 쪽으로 갔었죠 원래. 안 어울릴 것 같은데. 보를 갖다 주니까 도저히 못 하겠다. 그래서 그냥 어쨌든 CJ스는 좋아하시는 걸로. 네, 보컬을 좋아하죠. 알겠습니다. 보컬에만 관심이 있어요. 센션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블루스톤은 파이어하우스 좋아하세요?
저희도 사실은 저 파이어하우스라는 건 브라운스턴 때문에 알게 된. 아 그래요? 뭐 전혀 초면이요. 아 초면. 네, 지금 전혀 지금 뭐 하세요 그러면? 블루스턴 합주. 이제 팝락이나 모던 락 위주로. 아. 네, 사실은 저희가 초보 위주로 지금 결성이 되다 보니까 아. 아직 그 브라운스턴처럼 화려하거나 이런 연주는 아직 하지는 못하고 아, 그렇구나. 있어요. 네. 별로 파이어하우스 별로 관심 없고. 관심은 있는데 실력이 안 되는 거죠. 파이어하우스 하면 예전에 저희 생각하면 김경호 형님께서 아, 옛날부터 막 올렸던 그나 고흥병에 걸렸던 그 시절이 있었죠. 그렇죠. 김경호 형이 요거 만가 뛰기 전에는 그렇죠. 그렇지. 그 스트라이퍼 많이 하고 오버나이 센세이션 그러니까 옛날 이제 90년대 때 그렇죠. 많이 하고 요거 간 후에는 리치 포 더 스카이를 그렇죠. 예. 요즘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에도 그래서 오버나이 센세이션 만물의 영장 그 다음에 이제 투헬 이렇게 연결해서 이제 거의 이제 콘서트 많이 하셨었어요. 알겠습니다. 뭐 일단 파이어하우스 얘기 시작도 아직 못했어요. 네. 공주는 이런 곳이구나. 지금 한 시간 털었는데 공주 톨게이트도 못 갔습니다. 아직 멀었지. 네. 파이어하우스 뭐 80년대 후반 90년대 딱 90년까지 글램 메탈, LA 메탈이 판치던 그 그렇죠. 가장 끝물에 그 등장한 밴드라 가지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시대를 못 타고 나서 딱 한 1, 2년 차. 그렇죠. 1, 2년 차. 네. 네. 90년에 나와서 막 무슨 뭐 메탈 신인상도 받고 했는데 그다음에 바로 너바나가 튀어나온 거야. 커트 코베인 네. 참 그게 이제 커트 코베인이 원한 것도 아니었는데. 그렇죠. 세상이 그렇게 바뀌어 버렸는데. 파이어하우스 자체도 한 3집 이후로 좀 사그라들었잖아요. 맞아요. 네. 홀즈 파이어 이후로 많이 사그라들었어요. 맞습니다. 네. 파이어하우스가 얘기할 게 사실은 별로 없어요. 너무 짧게 활동을 하고. 하셔서. 네. 근데 아직도 제가 막 아직도 활동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맞아요. 저는 인생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 그렇게. 얼마 전에 누구지? 누가 라디오스타에서 그 얘기 하던데. 나는 안 유명하고 돈 많은 상태로 살고 싶다. 파이어하우스가 약간 그렇지 않을까. 특히 이제 보컬이나 그 작곡하는 사람들은 인세가 계속 나오니까. 그렇지. 또 먹고 살만은 한데 네. 불러주는 곳은 이게 시장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어디가 내가 그래서 궁금해서 파이어하우스 요즘에 어떻게 지내나 찾아봤거든요. 근황을 찾아봤는데 우리 형님도 어디 계세요? 장난 아닙니다. 일단 우리나라에는 2010년, 2012년 이때 이제 한 번씩 왔다고 했는데 못 가셨나요 그때? 못 갔어요. 상상마당하고 부상 라페 그렇지. 네. 안타깝네요. 아. 지금 요새 그 공연 일정이 어떻게 돼가는지 하니 내가 찾아보니까 요즘 티켓 시세가 45불에서 비싼 곳이 한 69불 사이. 10만 원이 안 돼요. 그래도 싼 거네. 요즘에는 캐나다 이렇게 뭐 북미 이렇게 도는 것 같고. 2월 27일에 하고 28일에 같은 동네 돌고 한 3일 있다가 어디 가서 돌고 그러니까 와 엄청 바쁘시네. 계속 지금 투어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돈이 되게 많지는 않지만 찾아주는 사람 있으면 거기서 연주해가지고 또 약간 일당 벌고 약간 이런 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난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멋있죠. 그렇게 살면 너무 좋죠. 커트 코베인 막 해가지고 그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결국 그거를 못 견뎌서 죽었잖아요. 괜찮아. 이렇게 사는 게. 그리고 합도 좋은 것 같아요. 아직 뭐 이렇게 그 팀들 간에 뭐 불화도 네. 없는 것 같고. 네. 메딘저시죠? 우리 브라운스턴이? 저희 막내 보컬 빼면 4인조입니다. 4인조. 4인조. 아, 파이어하우스네. 완전히 있어. 파이어하우스. 저만 좀 약간 좀 특이하고 아, 그래요? 네, 나머지는 다들 얌전하셔가지고 또 리더가 또 이렇게 네. 또 이렇게 좀 잘해줘서 그런 것도 있잖아요. 제가 좀 약간 설레발 많이 밥도 좀 잘 사주고 아, 그래요. 그럼요. 원래 곳간에서 인신한다고? 제가 소를 그래서 키운 건가 그러니까 아 근데 이게 얘기가 아닌데 다 자영업자 하시잖아요. 예 맞아요. 여기는 소 여기는 난로 하시고 난로 제작하시고 여기는 돼지 하시고 예. 그 서울 뭐 수도권에서 직장인분들 그 단위보다 만지는 돈이 공이 더 붙어요. 아니 큰 손들이야. 이게 사실 이게 알짜죠. 아무도 모르는데 네. 여기가 더 부자야. 아 맞아요. 네. 서울에서 무슨 악기 하시거나 이렇게 그 밴드 관련 하시는 분들 뭐 하실 때 택배도 잘 보내주시고 이분들이 진짜 알짜 시장입니다. 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인하진 않겠습니다. 차 못 끄세요.
벤츠. 그러니까 바로 나왔잖아. 여러분들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지 마시고 제가 오늘 일단 지금 1시간 떴는데 파이어하우스 톨게이트 하나 지났거든요. 잠깐만 쉬고 네, 이제 예. 파이어하우스 얘기 좀 합시다. 그렇죠. 예, 네. 파이어하우스 얘기해도 그러시죠. 네. 잠깐만 쉬고 물 한번 마시고 돌아오겠습니다.